사실 스윙이 너무 좋은 건 특히 이번 샷은 딱 치면서 손에 힘이 너무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손감이 굉장히 좋으시다는 건데, 그런데 아이언은 지금 약간 풀스윙보다는 약간 저희가 딱 이렇게 끊어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뭐 약간 다운 블로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너무 좋으셨어요. 지금 좋으셨는데, 아이언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이제 좀 다른 점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는 힘이다. 그리고 어퍼블로우. 그런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맞는 게뭐 헤드 자체, 생김새 자체도 그렇잖아요. 무게가 있고 이렇게 헤드 무게로 치게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언에서 이제 정확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아이언은 드라이버보다는 확연히 다르게 이 길이가 지금 똑같이 내가 스윙을 해도 이만큼이나 지금 길고 짧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을 내가 똑같이 스윙을 한다고 해도 이원은 이미 이만하고, 그런데 아이언은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하면 이미 이렇게 작을 텐데,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 부분을 약간 드라이버랑 같이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던져, 요런 느낌, 아크릴 너무 크게 가는 느낌인데, 아이언에서 이제 정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헤드에 무게가 있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치기 위해서는, 자, 지금 볼게요. 내려오면서 치려면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우리 맞아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이 7번 아이언의 아크가 아니고, 이 7번 아이언의 아크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의 느낌.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더긴 우드 정도의 이런 아크를 내게 되면, 이 짧은 채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펼쳐지면서 다운 블로우가 아니라 이렇게 풀리면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이 잘 서지 않고, 그리고 정타율이 이 아이언은 이러한 느낌으로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풀리면서 정타율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말고요. 이 클럽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원이 길쭉하다기보다 약간 원이 이렇게 조금 가파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오른손에 이 힌지와 그냥 이 엄지를 특 위쪽으로 이런 형태죠. 약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을 줘서 막 이렇게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크 자체도 너무 좁아지는 거고, 그냥 부드럽게 쓱 위쪽으로 이렇게. 그럼 그립끝이 그냥 약간의 바닥 혹은 이 볼이랑 내이 발이랑 중간 정도 저기 라인 있잖아요. 그 정도 라인으로 그냥 엄지를 쓱 위쪽으로 접어준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당연히 내려오는 힘이 이렇게 딱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하셨던 것보다 막 이렇게 길어진다기보다 조금 헤드를 위쪽으로, 엄지를 위쪽으로 이렇게 싹 접어주겠다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일부러 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접어줬으니까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었으면 이러한 느낌으로 그냥 풀릴 거예요. 그냥 쭉 그렇죠. 내려오고. 이미 접혔으니까. 만약에 이게 접히지 않고 이랬으면 내가 쳐야 될 텐데 이미 접혔으니까 탕 요런 느낌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새끼 손가락이랑 이새 손가락이 요렇게 지렛대처럼 요렇게 지렛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지금 약간 여기 느낌 여기 느껴지시나요? 받쳐지는 그렇죠. 받쳐진 느낌. 느낌 나시죠? 이 힘으로 접었다가 이 힘으로 탁 요렇게 풀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언이 안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 지렛대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백스윙을 조금 지렛대 느낌을 이용해서 한번 쳐볼게요. 위쪽으로, 쓱 지렛대 위쪽으로. 네, 좋았어요. 그러면은 약간 너무 좁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너무 약간 가파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위로 지렛대 위쪽으로. 아, 지금 백스윙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은 많은 동작을 하지 않으셨는데 가볍게 풀리는 느낌 받으셨죠? 네, 그게 이 클럽을 이용한 이 클럽의 아크였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좀 편하셨죠? 네, 아주 좋으셨어요. 처음에 전에 영상 그 해주셨을 때 네.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어느 네. 순간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또 커졌던 것 조금 같아. 커지셨나봐요. 네, 맞아. 지금 아크 아주 좋았어요. 영상도 반복 학습이 필요한 것 아, 네, 아주 같아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위로.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뭐 이렇게 크게 스윙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접었다 풀리는 지금 다운블로 느낌 좋았어요. 네, 지금 같은 느낌으로.
이게 스윙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거 네. 뭐 그거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 프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쪽으로 자, 지렛대를 기억해 주세요. 지렛대 위쪽으로 딱 지렛대. 그렇죠. 아, 뭐 너무 좋네요. 자, 여기서 그런데 약간 터치는 너무 좋았는데 살짝 좌측으로 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약간의 축이 살짝 무너진 건데 왼손의 아, 축이 그럴 때는 네. 약간 잡으실 때 네. 조금 더 약간만 이렇게 지렛대 느낌이 더 잡아주시면 훨씬 더 방향이 정확해지는데 사실 좋은 샷이었죠. 뭐 그런데 욕심이 나니까 더 붙이고 싶은 것 뿐이니까 약간 여기 지렛대 느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자, 지렛대 위쪽으로 바로 지렛대 위쪽으로 접어주시고 위로 가파르게. 아 이거는 뭔가 하면 네. 이미 여기서 이 접힌 힘이 대단해요. 그렇죠? 네. 이 힘이 굉장히 센데 네. 이 힘을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치고 싶은 거죠. 아. 근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내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시기 좋은 방법은 여기서 아, 나 그냥 내려야지 혹은 나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아주 좋아요. 왼쪽. 왼쪽으로 갈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힘이 들어갈 때 네. 그리고 헤드 아. 무게를 모를 때는 네. 자꾸 옆에다 두고 이렇게 놔주는 거죠. 내가 힘으로 칠 게 아니야. 그리고 헤드 무게를 느낄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지렛대 느낌 그리고 헤드를 내려놓는 그 느낌으로만 어드레스 좋고요. 지렛대 위쪽으로 지렛대 내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아이언이지만 약간 리듬이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클럽을 이렇게 위쪽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럼 이 힘으로 얘가 툭! 툭 할 때 지금 보세요. 헤드가 툭 내려올 때 갑자기 힘을 여기서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밑으로 확 내리게 되면 이건 내 힘이 만들어지면서 이 헤드 무게가 아닌 거죠. 이럴다가 저런 미스샷이 나오는 건데 이 리듬은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공을 이렇게 위로 던졌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공을 던졌을 때 이 공이 위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머물렀다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인 거예요. 여기서 공이 확 이게 아니고 머물렀다. 그러면은 내 느낌도 스윙을 할 때 올라가서 머물렀다. 그러면은 이 헤드 무게를 정확히 느낄 수가 있죠. 네, 한번 해볼게요. 잘 들려? 네. 아니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자, 지렛대.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여유를 갖겠다라는 거죠, 리듬을. 네, 네. 너무 급할 필요 없다 생각해 주시고. 자, 왼손은 지렛대가 될 거예요. 자, 지렛대, 지렛대. 네, 아주 좋았어요. 약간 풀리는 힘이었는데 자,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또 이번에는 약간 올라갈 때 내가 정확히 이렇게 이 아크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확히 이 클럽의 아크가 이 정도 그려지면 그냥 힘이 풀릴 텐데 지금도 조금 정확한 느낌이 없었구나. 그래서 지렛대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왼손. 그 하나 질문. 네. 갈 때 네. 좀 약간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이런 식으로 보내는. 아, 지금은 이 클럽이 이 원은요. 네. 지금 저희가 낼 수 있는 아크는 요 네. 정도예요. 왜냐면 이 클럽이 이렇게 있으니까 클럽을 이렇게 반으로 툭 이렇게 접었다고 치면 네. 이 클럽이 아크인데 지금 방금은 똑바로 가는 이렇게 밀어냈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지금 구독자님께서 그냥 하신 거지 네. 이거는 이 클럽의 아크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네. 이 클럽이 어차피 원심력이니까 네. 이 원이 이 헤드와 이 그립의 위치가 그냥 쓱 이렇게 뒤바뀐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원이 되는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내면 이거는 뭐 똑바로 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네. 이거를 내가 다 생각하면서 간다라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바늘 뚝 이렇게 그립 끝에 접어주면 똑바로 가게 되겠죠. 보세요. 천천히 가도 보세요. 그립 끝에 딱 접으면 똑바로 가지 않아요? 네. 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보다는 쓱 이렇게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어주시고 자, 쓱 위로 접으시고 툭 내리시고 아, 지금도 좋았는데 약간 또 내 힘이 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여유 있게. 네, 여기서 보세요. 요 느낌을 나 내릴 거야. 이렇게 힘을 뺄 거야. 헤드 무게로 칠 거야 생각하시고 헤드 무게, 헤드 무게, 헤드 무게. 좋았어요. 제가 그게 병인 것 같아요. 안 돼요. 요거는 안 된다기보다는 아직 네. 안 해보신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접었다가 내리시고. 아, 요런 것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좀 치는 힘이 조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예. 내가 내려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그렇죠, 그렇죠. 내려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내려야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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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내려야지. 아우, 아주 좋아요. 내려야지. 그냥 내리는 힘으로 가겠다 생각하시고. 자, 그냥 접었다가 지레 때 내리세요. 그렇죠. 아, 이거. 그죠? 네, 아주 좋았어요. 아. 자, 그래서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정확한 방법을 모르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느낌을 예. 자, 연습을 하실 때 예. 아, 이 지렛대가 중요한 거다라고 1번 생각하시고 자, 이 느낌이 안 날 때는 아, 요렇게 위에 아래로 내려보시고 또 옆에다 두시고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 왼손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헤드맥으로 칠 거야. 그리고 아크가 너무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클럽에 따른 그립끝만 쓱 이렇게 접어주면 그 힘으로 다음 볼로 칠 거야 라고 두 가지만 생각하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연습으로 지금은 좋은 결과였어요. 근데 네. 이게 됐다가 또 안 됐다 할 거니까 이제 연습량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잘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금방 하시네요. 너무 잘하셨어요.